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먹는 거, 음식 같은 거 뭐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짜장면을 좋아했어. 아, 기억도 안 나네. 가사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며칠 전에 제가 그 짜장면 로드라고 해가지고 콘텐츠를 하나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기아 텔룰라이드를 타고 영상을 또 하나 찍으러 말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립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가는 길에 여기 또 LA 한인타운을 또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LA 한인타운 가가지고 짜장면집을 이번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짜장면집을 하나 찾아가지고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한번 짜장면 한번 먹어보는 짜장면 로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LA 한인타운으로 렛츠 겟잇 해보자고요. 렛츠 고! 그나저나 야, 이 기아 자동차, 이 기아 텔룰라이드의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미쳤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어도 지금 프리웨이인데 지 혼자 그냥 알아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네, 저 발도 지금 운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쳤습니다. 예, 기아 텔룰라이드 최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 미친 것 같아요. 너무나 편하게 진짜 여기저기 장거리 여행을 프리웨이에서는 거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 군데를 엄청나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진짜 모든 차량들은 이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거 써보고 나서는 진짜 뒤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빨리 제 다음 차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새 차로. 네, 한인타운에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한인타운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쭉 가면 이제 한인타운인데 과연 오늘은 어디 짜장면을 가서 먹을까요? 저도 모르고 그냥 목적지 없이 왔고요. 그냥 기존의 유명한 짜장면집 말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소방차 지나가네. 네, 그냥 돌아다니다가 어디 좀 허름한 곳, 좀 맛있어 보이는 곳, 그런 곳이 또 맛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번 LA 한인타운 돌아다니면서 먹어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벌먼트하고 올림픽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한인타운이 시작이 되죠. 네, 여기 한인타운이 여기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예, 과연 여기 또 숨은 이 짜장면 맛집이 어디 있을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야, 여기도 무슨 콘도가 지어지고 있네. 와, 없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시온마트를 지금 지나고 있고요. 야, 오늘 아침에 먹은 아보카도 샌드위치밖에 없어가지고 되게 배고파요. 네, 그러면 여기 한번 팔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팔가에 또 숨은 맛집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와, 여기도 또 무슨 콘도가 이렇게 또 생겼냐? 야씨. 우와, 콘도 여기 영빙루 짬뽕집 있네요. 오, 저 맛있어 보이는데? 제가 가볼까? 오. 어디, 지금 막 왔으니까 잠깐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요. 영빙루 짬뽕. 네, 짬뽕이니까 저기는 짬뽕이 이 메인 음식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다가 짜장면 어디 연빙루 짜장 있으면 먹었을 텐데. 야, 이거 뭐야, H 카페? 오, 이거 멋있네. 이런 데도 있구나. 이제 오랜만에 여기 팔가를 지나가기 때문에 팔가는 잘 안 왔거든요. 팔가 또 새로운 데가 또 많이 있네.
맛집이 있나? 아, 근데 빨리 먹고 가긴 가야 되는데. 오, 여기. 예, 우국. 예, 여기 우국이 또 맛있죠. 예, 꿀돼지. 꿀돼지가 있구나. 예. 아, 여기도 또 콘도가 있네. 와, 콘도 진짜 많다. 옛날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예, 그리고. 아, 이거 뭐야. 아이씨. 네, 그리고 여기 만수라는, 네, 코리안 바비큐 얼유캔이 있네요. 네, 여기 또 뚫린 줄 알았더니만, 네, 여기 또 이렇게. 뒷골목, 네, 뒷골목 활어 횟집도 있고, 네, 여기 팔가가 숨은 음식점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저기 뭐야, 마포갈매기가 있구나. 아, 맞아, 맞아. 네, 옛날에 여기 지나가 봤다. 마포갈매기 여기 있고요. 맛있죠, 저기도 고기. 예, 그리고 여기 엄청나게 커다란, 오, 빌딩이 세워지고 있네. 진짜 크네, 이거. 와, 여기도 콘도야? 주상복합이네. 여기도 주상복합, 예, 엄청나게 커다란 거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아씨 마켓 있었던 데 아니에요? 여기에 시원마켓 들어온다고, 들었었는데. 어, 여기 뭐야? 여기는 뭐 짜장면집 없어? 짜장면집. 전당포. 아일럽 보바. 예, 라면, 라멘바, 아, 짜면쯤 없네. 오, 여기도 콘도. 새로운 콘도 왜 이렇게 많이 지어져? 야, LA 한인타운, 예, 콘도 천국 되겠는데요? 어디? 여기는 이제 웨스턴입니다. 여기 웨스턴에는, 예, 짜장면집이 있나? 순대집. 순대집 있고. 아, 여기 또 선논단. 아, 또 제가 좋아하는 여기 선논단 있네요. 여기 또 설렁탕이 기가 막히죠. 설렁탕, 그리고 따로국밥 맛있고. 네, 육개장은, 네, 육개장은 좀 조심하세요. 너무 매워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먹고, 아우, 막 눈물 콧물 막 쏟아가지고. 예, 네, 이 선논단에서 육개장 조심하시고요. 예, 여기는 뽀 카페가 있고. 어, 중국집 있네. 아, 옛날에 여기 먹어봤는데 별로였어요. 예, 여기는 살짝, 예, 벨루. 다른데, 다른데. 예, 여기는 웨스턴이고요. 이제 웨스턴하고 이제 윌셔를 지금 지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윌턴 극장이 있죠. 예, 저 에메랄드 색깔의 저 건물이 윌턴 극장인데. 야, 저기 진짜 오래됐죠. 아, 여기서 멈췄나? 오, 여기가 바로, 예, 윌셔하고 웨스턴길인데. 어, 저기 보시면 파리바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는 강남 스타일도 있, 아, 강남 스테이션이구나. 예, 강남 스테이션 있고. 예, 그리고 여기가 지하철 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죠. 네, 지하철역 있는 데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기 왼쪽으로는, 네, 마당물이 있습니다. 마당물이 있고요. 네, 여기 파리바게트도 있네. 여기 파리바게트 강남 스테이션. 오, 그리고 저 전광판 이쁘네요. 전광판 이쁘고. 네, 저 강남 스테이션 저 맛있다고 하던데. 네, 맛있다고 하던데가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봤거든요.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인스타그램이 광고가 진짜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인스타그램에서, 예, 저기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강남 스테이션. 예, 저는 짜장면, 예, 찾고 있는 짜장면 로드고요. 저기는 무복리 순댓국 있고, 무복리 생삼겹살. 어, 저긴 다 무복리네. 야, 옛날에 저기 2층에, 예,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모래 2층에 만화방이 있었거든요. 예, 만화방에서 옛날에 친구들이랑, 예, 모여서 놀았던 적이 또 기억이 나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여기 왼쪽 여기가 옛날에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여기서 이제 옛날에 여기 한국 나이트였거든요. 조그만한 거. 여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한국 여성분이랑 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성분을 또 만났던 곳이라고 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오른쪽으로 가주마켓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짜장면집 허름하고 또 맛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지 않을라나? 이런 데 없어? 어디? 여기 짜장면집 없고요. 여기 그 짜장면집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흑내각. 흑내각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흑내각 배달 전문, 배달 전문집이구나. 저기 뭐 김밥집, 만화 소설, 꼴통 치킨도 있고, 비디오 마트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비디오를 본다고? 여기 비디오 마트가 있고요. 이런 영상들은 스트리밍으로 온디맨드 코리아나 뭐 그런 걸로 요즘에 많이 보지 않나요? 비디오 마트가 있네요. 그냥 이름만 비디오 마트인가 보다. 옛날에 비디오 가게 했다가 이제 다른 걸로 전향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짜장면집 찾기가 어렵네. 맛있는 짜장면집 모르겠네. 흑내가 옛날에 먹어봤는데 여기 그냥 무난하죠. 맛있죠. 이런 데 말고 딴 데 먹어보고 싶은데. 저 이름 없는데. 저기 S13. 여기 또 실비아 S13이 있네요. 다른 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대로 가다가 말리보 못 가겠는데, 이거? 말리보 갈 수 있는 거야, 뭐야? 짜면 좀 없네. 없어. 삼가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삼가에 짜몽이 있는 거는 알긴 아는데, 짜몽 맛있죠? 짜몽이, 짬뽕이 맛있는데. 더 올라가 봐야 되겠다. 웨스턴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갔다가 저기 돌아가지고 벌문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여기 짜장면집 있는데? 아닌가? 여기 또 뭐야? 여기 웨스턴하고 삼가인데, 여기도 무슨 음식점들이 또 많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뭐가 있나? 정육점 있고, 마이 스타일리스트 있고, 해하행 타이 비스트로 있고, 짜장면집 없나 보다. 짜장면집 안 보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돌아가지고, 여기 한번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저 뭐야? 원웨어? 야, 웜웰 킥보드가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신기하네. 여기는 또 없네. 6가로 한번 내려가 볼까? 6가에, 여기 이렇게 돌아가지고, 1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벌만으로 내려가다가 6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기 또 한국 음식점들이 많으니까, 크라운 교육, 이렇게 있고, 할빈 노경, 녹용 건재 이렇게 있고, 어디 보자. 웨스턴 냉동 꼭지. 이거 못 파는데 지금 꼭지. 꼭지 있고요. 바디샵, 가주 웨딩, 한미뱅크, 스토리지, 제노, 가구 백화점. 맞아, 여기는, 여기 웨스턴길, 여기 끝물, 여기 끝에 간다고 하면은 이제 한인마트들보다 여기는 또 가구점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뭐야? 이산 스테이션, 덴티스트, 순대, 보바타임. 짜장면이 없어. 여기 4-2000. 야, 이거 진짜 4-2000. 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데거든요. 저 4-2000 제가 옛날에 그 산타모니카 컬리지 다니고 있었을 때 제가 친한 형이랑 여기 와가지고 4-2000 먹고 그랬는데, 저기가 24시간 해가지고 막 새벽에 가가지고 막 4 먹고 그랬었는데, 야, 또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새벽에 한번 4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밴쿠버 호흡 있고, 예, 여기 베벌리에서 돌아야 되겠다. 예, 여기는 또 베벌리 길이고요. 예, 이 베벌리 길로 이제 넘어선다고 하면은 이제 한인 마트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여기가 아마도 이제 마지막, 예, 이 코리아 타운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를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벌먼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예, 여기 또 아지트라는 데가 있고, 예, 어디 짜장면집이 있을라나? 예, 테일러라는 데가 있고요. 두꺼비집, 미용실, 예, 어디 하라구아, 예, 프로타이어 있고, 예, 진주곰탕 있고요. 예, 노시 수시 있고, 어우 이거 트럭이 왜 이렇게 나와 있어? 네, 하나 정비 있고, 네, 섬, 네, 싱싱한 화로 전문점 이렇게 있고, 네, 앞에 또 포르쉐 타이켄 있고요. 어, 포르쉐 타이켄 터보래요. 아니 터보가 있지도 않으면서 왜 터보야? 네, 포르쉐 타이켄은 전기차주, 네, 전기차. 네, 포르쉐 타이켄 터보 S. 야, 제일 비싼 거네. 20만 달러 넘겠다 저거는. 어, 부럽네요. 네, 갸부럽고요. 왜 안 가? 왜 안 가니? 아, 오, 뭐야, 앞에. 와, 이 콜벳 C8은, 야, 진짜 이제 슈퍼카 같아요, 진짜. 어, 진짜 멋있습니다. 예. 역시 스포츠카는 빨간색이죠? 예,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이건 뭐야? 알라스카 씨푸드 레스토랑. 네, 이런 데가 있고요. 네, 여기는 한국 음식점들이 별로 없다. 아, 빨리 벌먼으로 해서 내려가 보고요. 아하, 이거 뭐야? 왜 안 가니? 왜 안 갑니까? 오, 만세 한식 부타? 네, 만세 한식 뷔페? 오, 신기하네. All you can eat. 한식 뷔페가 있다? 오, 갸 신기한데? 저기 얼마야? 와, 저런 데가 있네. 만세 한식 뷔페가 있습니다. 코리안 홈스타일 뷔페. 야, 이 가격 괜찮으면 먹어보고 싶긴 하다. 원래는 별로 음식점이 없네요. 예, 여기 한인타운에서 사는 게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 흑내각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흑내각은, 예, 배달 전문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처럼, 예,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이제 배달을 항상 받는다고 하면은, 예, 뭐 2달러 정도, 네, 이렇게 또 팁을 줘야 하고요. 아, 역시 차가 많네. 차가 많아. 아우, LA는 차가 많아. 한인타운 차가 많아. 이야, 이거 차 너무 많다. 예, 여기 골목으로 돌아가서, 예, 저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차 너무 많네. 웰킴 밀리노. 야, 역시 LA는 이렇게 팜트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 한인타운인데도 이렇게 팜트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또, 네, 이색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여기는 또 현대 벨로스트가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가 이렇게 또 찌그러졌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짜장면 먹어야 되겠는데. 예,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아하,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어떡합니까. 야, 진짜 LA는 너무 복잡하다. 차도 너무 많고 스트릿 파킹도 너무나 많고. 예. 어우,
네, 그리고 여기 또 크라임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LA는 조금 이제 밤이 되면 좀 위험하고요. 돌아다니기가 좀 위험하고요. 네, 제가 아시는 분은 네, LA에서 술을 드시고 네, 이렇게 또 돌아다니시다가 네. 멕시칸이 몽키 스패너라고 하시나요? 몽키 스패너 그 엄청나게 두꺼운 그 쇠뭉치로 머리를 확 때려가지고 기절하셨다고 기절하셨다가 일어나니까 주머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다 털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 LA에는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가가지고. 네, 벌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쯤에서 이렇게 가면은 좀 안 밀리겠죠? 네, 안 밀리겠죠. 야, 이렇게 킥보드를 사람들이 또 많이 타고 다닙니다. 여기. 네, 여기는 베렌도. 네, 베렌도네요. 야, 베렌도 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 베렌도에 커피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커피아라는 커피점이 있었는데, 야, 제가 대학생 때 거기 자주 다녔었거든요. 공부도 하러 가고 뭐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야, 역시 LA 하인타운을 돌아다니면은 그렇게 많이 옛날 추억이 또 떠오릅니다. 떠오르고요. 예, 저기는 볼 저렇게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중국집 중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올림픽길에 있는 그 분홍색 빌딩인데, 예, 제가 밑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예. 그 중국집은 짜장면은 별로 맛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탕수육이 맛있다고 그렇게 유명한 곳인데, 야, 여기 볼몬도 복잡하네. 네, 그리고 앞에는 예, 볼링장 있고요. LA 볼링장. 한인타운에 있는 LA 볼링장. 예, 저기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포차들이 많네. 예전에 저 오른쪽에 있는 네, 보물섬이라는 네, 예전에는 그 분식점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그 보물섬에서 네, 이 김치볶음밥을 자주 사 먹었었다. 네, 그 당시에는 6달러밖에 하지 않았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갤러리아 마트가 이렇게 있고요. 네, 갤러리아 마트에도 짜장면 집이 있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별로더라고요. 네, 그냥 보통이더라고요. 그냥 보통. 네, 그러면은 여기가 또 유가입니다. 유가. 네, 유가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유가. 아, 유가에는 음식점들이 많기는 한데, 아, 짜장면 집이 있나? 뭐야, 청빼 슈가? 네, 저런 데도 있네. 네. 아, 제가 LA로 자주 안 오는 바람에 LA가 또 여러 가게들이 또 많이 생겼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가게들이 또 많이 물갈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단성사이고요. 단성사. 단성사가 또 술집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가 그렇게 또 안주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또 가가지고 맛있는 안주 후루룩 짭짭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홍대 조폭 떡볶이도 있고요. 예, 함지박. 아, 여기 함지박 딸이 진짜 엄청 맛있거든요. 예, 저기가 이제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전문점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예, 저기도 먹고 싶네. 예, 그런데 짜장면집이 없어. 없어, 없어. 예, 아, 마땅한 곳이 없네. 홍콩 반점. 아, 근데 홍콩 반점은 솔직히, 예, 맛있기는 맛있는데, 예, 좀 질리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네, 조금 질리는 맛입니다. 조금 질리는 맛. 네, 여기 시티센터는 H마트가 이제 들어섰죠. 네, 예전에는 이 시티센터에 네, 시온마트가 있었는데 H마트가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네, 시온마트 나가고 네, H마트가 여기 미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더라고요. 네, 조금 비싸긴 한데 네,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낮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 혼자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고요. 아, 이거 없는데? 짜장면집 없네. 그냥 돌아다니려니까 여기 카메라에 앉아가지고 봐야 되겠다. 어디서 짜장면을 사 먹어야 되는지. 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돌아다니다가는 하루 종일 걸리겠어요. 예, 여기 LA 한인타운 지금 한 바퀴 돈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야, 마지막으로 저기
올림픽 가봐야 되겠다. 올림픽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여기 유가도 없대. 유가도 없어. 예, 중국집이 없네. 여기 뭐 마포 깍두기라든지 뭐 예, 고깃집이라든지 그런 점은 많은데 여기 뭐 예, 여기 예, 엽기 엽기 떡볶이도 있고 네, 그런데 아 짜장면집이 없어. 여기 형제갈비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네, 형제갈비도 굉장히 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고요. 네, 형제갈비 여기 있고요. 허허. 가주 헤어, 네, 가주 헤어 있고 왕창 있고 그리고 아가씨 곱창 네, 이렇게 있고요. 아가씨 곱창. 왜 곱창은 아가씨인가? 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더니 곱창 안 먹거든요. 네, 곱창 안 먹고요. 네, 저는 초딩 입맛입니다. 초딩 입맛. 네, 그리고 여기 난다랑. 야, 이 난다랑 추억의 난다랑. 예, 제가 여기 미국에 왔었을 때부터 있었던 예, 난다랑이거든요. 예, 난다랑이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예, 교촌치킨 있고. 이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아무 데서나 먹어야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네, 아무 데서나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돌아서 예, 올림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LA 한인타운이 조금 네, 이런 좀도둑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자동차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네, 눈에 보이면은 창문 그냥 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하고요. 네, 항상 네, 트렁크에다가 두시는 거 네, 추천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왼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왼쪽이 SM 건물이에요. 네, SM 건물? SM 건물이고요. 네, 여기 얘네들 누구야? 네, 레브 페스티벌? 아, 레드벨벳이구나. 네, 레드벨벳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건 뭐야 또? 아, 이거 또 랩턴이 안 돼? 아, 이거 참. 야, 씨. 뭐야? 4시부터 안 되는구나? 아, 된다. 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네, 랩턴이 안 되는지 잘 보셔야 하고요. 네, 여기는 4시부터 7시까지 안 된대요. 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안 되고. 가자! 아이고, 여기 또 사람이 계시네. 네. 건너주세요. 네. 건너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CGV가 있고 이제 한인 네, 한국 영화관이죠. CGV 있고 이제 마당몰이 있습니다. 여기 마당몰이 또 굉장히 재밌죠. 네, 여기도 H마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H마트가 도대체 몇 개야? 네, 여기 한인타운에만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인타운에만 H마트가 4개나 있다. 야, 이건 너무 독점 아닌가? 독점 안 좋은데 독점이면은 예, 가격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좀 독점보다는 예, 좀 경쟁이 좀 필요하다. 야, 데일리 셔틀이라고 해가지고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20라고 하네요. 오, 데일리 셔틀 라스베가스로 맨날 가가지고 예, 노름하고 오는 건가? 아. 참 노름이 재밌나? 재미없던데.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도 네, 백종원의 홍콩 반점이 있습니다. 네, 홍콩 반점이 있는데 네, 홍콩 반점도 여기 독점이요? 독점이요. 홍콩 반점도 여기 LA 한인타운에만 몇 개가 있는 거야? 세네 개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 세네 개 있는 것 같다. 참 많네요. 네, 홍콩 반점은 맛있기는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네, 조금이라도 자주 먹는다고 하면은 금방 질리더라고요. 조금 질리는 맛, 맛있는데 질리는 맛. 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짬뽕. 아, 짬뽕에 해산물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짬뽕은 그냥 좀 라면 같다. 네, 이 백종원 씨의 이 홍콩 반점의 짬뽕은 라면 같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싸지도 않아요. 한국에서는 좀 싸다고 싼 맛에 먹지 않습니까? 네, 여기 미국은
네, 홍콩 반점에 짜장면이나 짬뽕 싸지도 않더라고요. 네, 12달러인가?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비싸죠? 네. 네, 그러면서 저기 앞을 본다고 하면 저기 앞이 바로 네, 올림픽길입니다. 올림픽길. 올림픽길로 해가지고 레프턴을 해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아주 네, 이름 없는 그런 짜장면집을 찾아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야, 이거 다 이름이 있어서 안 되겠네. 예, 다 뭐 흑내각 아니면 뭐 홍콩 반점, 예, 뭐 그런 것들이어가지고, 아, 다 유명한 집밖에 없네요. 야, 그리고 야, 이 기름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기가 막히고 너무나 바람직한 게 아닌가. 지금 여기 LA 한복판이거든요. 한인타운 한복판에 기름 가격이 4불 40이라고 합니다. 진짜 싼 거죠. 네,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6달러대였거든요. 네, 6달러대였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아,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여기가 이제 올림픽길인데 어우, 저기 유천냉면. 아, 또 추억이죠. 예전에 유천냉면 엄청나게 인기 많아가지고, 네, 저기 뭐 사람 엄청나게 많고 그랬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는 자주 가지 않게 됐죠. 와, 여기도 콘도야? 네, 콘도 진짜 미친 듯이 짓네, 여기 한인타운. 네, 여기도 콘도고요. 네, 그리고 옆에는 네, 후라이드 양념, 네, 간장, 네,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여기 가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그 네, 분홍색 예, 그 짜장면 예, 그 중국집, 예, 중국집 있죠. 분홍색 중국집 영경 맞아, 영경. 예, 불란상경점 옆에 영경. 그리고 신베이징, 예, 여기에 또 예, 짜장면집 이렇게 있고요. 신베이징 짜장면집 문 닫았네. 예, 문 닫았구나. 하하, 그렇고요. 아하, 이렇게 그냥 무당횡단 하시면 어쩌십니까. 아, 사고나요, 사고나. 아, 없네요. 없어. 짜장면집이 없어. 이렇게 짜장면집 없... 여러분들 혹시 여기 LA 사시는 분들 중에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유명한 데 말고, 네, 좀 유명한 데 말고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추천, 네,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머스탱은 소리가 왜 저래? 방구를 막 허벌나게 끼네요. 네, 빠랑빠랑빠랑빠랑빠랑빠랑빠랑. 네,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김수전기고요. 네, 김수전기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야, 이제 길거리에서 음식 많이 갖다 파네. 멕시칸. 어, 여기 또 와코. 네, 돈가스 굉장히 또 유명하죠. 네, 와코 돈가스 지나가고 있고요. 짜장면집이 없네. 없어. 아, 보이는 곳은 없네요. 네, 보이는 곳은 없어. 하... 안 먹어본 거 가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참. 네, 저기는 한남체인. 네, 여기 있고요. 한남체인이 엄청나게 오래된 한국마트죠. 네. 여기 싸고 좋죠. 진짜 오래됐죠? 진짜. 와, 대박이다. 아직까지 있다니. 네, 그리고 여기도 홍콩 반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홍콩 반점이 여기도 있고요. 야, 홍콩 반점은 너무 많아. 어, 이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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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 네, 지나서 네, 어디? 여기도 짜장면집 있으려나? 아, 짜장면집 찾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름 없는 짜장면집은 없나 봅니다. 네, 다 망해버렸나? 네, 저 영경 짜장면은 별로 막 없더라고요. 뽀랄라? 네, 뽀랄라라는 데도 있고. 저희 짜장면집 없나? 어? 저희 짜장면집 있는데?
저기 짜장면 집 가봐야 되겠다. 아, 저기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 여기가 네, 벌먼트하고 올림픽길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 이경규 씨가 했던 착한 냉장고 아시나요? 네, 착한 냉장고를 네, 저기 그 왼쪽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초록색 기와가 있는 저, 네, 저 건물 위에서 네, 그 당시에 여기에서 네, 한인타운에서 네, 이 스탑사인 잘 지키는지 그 착한 냉장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또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그게 언제야? 진짜 오래됐다. 어쨌든 여기, 저기 중국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중국집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가가지고 한번 네, 중국 음식 짜장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예, 저기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가서 네, 짜장면 후루룩 짭짭 네,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는 이제 호돌이 분식점 있는 곳이고요. 예, 만다린 차이니스 음식점. 여기가 아 신흥루구나. 신흥루. 아 옛날에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좁아. 와씨 개 좁다. 와 여기는 주차장이 왜 이렇게 좁냐. 어 여기다 대야 되겠다. 야 역시 LA다 보니까 주차자리가 너무 좁네요. 어쨌든 왔습니다. 짜장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 내렸고요. 네, 이렇게 내리자마자 여기 이제 햄버거 집이 있거든요. 네, 햄버거 이제 테리야키 올림픽 햄버거 집인데 여기가 진짜 유명한 햄버거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LA 타임즈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올림픽 햄버거. 네, 여기서 나중에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맛있나 봐요. 여기. 네, 어쨌든 여기 뭐야? 엄마 키친? 네, 엄마 키친. 오, 여기 반찻집이구나. 네, 반찻집도 있고. 네, 바로 제가 가는 곳은 신흥루입니다. 신흥루. 안녕하세요. 짜장면 하나. 짜장면 하나. 네. 왔습니다. 여기 신흥루라는 데고. 오, 여기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음식을 시키자마자 이렇게 단무지하고 양파를 이렇게 넣어주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 기아 자동차의 키를 본다고 하면은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당연히 스파트 키고요. 그리고 실제 키는 여기에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 여기 안에 달린 게 아니라 네, 여기 이렇게 또 따로 달려 있더라고요. 키는 이거를 또 뺀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또 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런치 스페셜이 있네요. 네, 런치 스페셜이 13달러인데 네, 뭐 청파, 소고기, 탕수육 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 LA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 짜장면 집이라고 합니다. 신속 배달.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마셔봤는데 아, 물에서 수돗물 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보통 물 같은 거 줄 때 정수기 한번 돌리는데 여기는 좀 안 그런가 봐요. 네, 어쨌든 짜장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여기 단무지 있고 이 짜장면이 12달러라고 하네요. LA에서 가장 맛있는 뭐 짜장면 짬뽕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고춧가루 친구 좋아하거든요. 고춧가루 듬뿍듬뿍 치고요. 있으면 치고 없으면 안 치고 그래요. 듬뿍 이렇게 치고 짜장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을 다 비비면은 요렇고요. 양은 그냥 보통입니다. 보통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보통 양이고요. 짜장면은 요렇습니다. 어우 뭐야? 오 마이 갓. 다 튀겼다. 망했어. 어쨌든 짜장면 맛있게 먹으러 갈게요. 기가 막히네. 진짜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네.
와 짜장면 짜장면이니까 입안에 한 입 탁 물었을 때 그 고소한 향이라고 해야 하나? 그 탄맛도 살짝 나면서 엄청 맛있네요. LA에서 진짜 가장 맛있나? 그렇게 맛있지? 네 그러면은 단무지역 해가지고 네, 짜장면이 진짜 빨리 나왔어요. 한 5분 정도 걸렸나? 제가 처음에 먹었던 그 짤막집보다 거기보다 이거 더 맛있네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입 먹었잖아요. 두 입 먹으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와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인정 인정. 네, 그리고 양이 적은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배부르네. 엄청 배부른다. 양도 괜찮아요. 여기다 밥 빌며 먹으면 장난 아니겠다. 먹방 찍는 것 같은데. 네, 또 구독자 한 분이 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신흥로에서 엄청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한 입에 딱 넣었을 때 네, 한 입을 딱 물었을 때 야 거기서 느껴지는 그 고소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고소함과 그리고 예, 이게 좀 예, 오버쿡이 돼가지고 조금 이렇게 탄맛 같은 게 살짝 나는 듯한 아, 그런 미션이 딱 느껴지는 게 와 이 우맘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맛있네요. 네, 맛있게 잘 먹었고 예, 제가 먹은 음식은 예, 짜장면 11달러네. 11달러에다가 예, 이 택스를 붙이니까 12달러가 나오네요. 네, 가격도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하고 그리고 예, 다 해가지고 TV랑 다 해가지고 한 13불 50전 나왔습니다. 이야 강추 개강추 맛있습니다. 맛있고 예, 제가 점수는 예, 점수를 얼마를 드려야 되나. 예, 가격도 괜찮고 이제 맛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짜장면을 이렇게 딱 주셨을 때 네, 그릇이 조금 해가지고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예,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예, 먹어보니까 굉장히 양이 괜찮았다. 네, 양도 적당하고 예, 제가 전에 먹었던 게 7점인가 8점 드리지 않았나. 네, 요거는 8.5 예, 8.5 드리겠습니다. 8.5. 예, 가격도 뭐 적당하고 뭐 엄청나게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만약에 뭐 10달러 정도 했었으면은 한 9점 몇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가격은 예, 어느 정도 네, 예, 그렇게 적당하다. 네, 적당하고 예, 맛도 좋고 네, 예, 그리고 양도 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5 드리겠습니다. 8.5. 예,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네, 그리고 이 점수는 예, 그냥 예, 제가 드리는 그냥 미국 아재 좌네 그냥 저만의 점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 로드. 네, 여기 LA 한인타운 싹 다 돌아왔다가 제가 먹지 않아 본 곳을 가서 이제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 왔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짜장면집 굉장히 잘 쳐준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여기 LA 오신다고 하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짜장면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짜장면 끝까지 드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